비상장 기업은 특히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주 구성. 네. 그 비상장 주식들은 공시가 뭐 대중에게 되는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권리 정보가 변동하는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 정보. 네.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 빅히트 대형 IPO들이 지난 우리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왜? 1억 넣어봐야 뭐 두세 주 나오는 걸로 어떻게 우리 개인들이 그런 주식을 사서 또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장 주식을 과연 좀 손댈 수 있을지 굉장히 그 비상장 주식에 관심이 많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하윤 주린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욕망의 민트, 욕트 박하윤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비상장 주식 두나무 핀테크 사업실에 이한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나무가 뭐 한대인지 아시죠, 우리 박하윤 씨? 네, 저 두나무 관련주도 가지고 있었고, 아, 그래? 짭짤하게 수익을 봤는데, 이렇게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두나무가 지금 그 업비트? 네. 맞죠? 네, 저희가 업비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네. 증권 사업 쪽으로 가서는 증권 플러스하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 같이 다 영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역시. 네, 맞습니다. 하고 계신 뭐 여러 사업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혼자만 잘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덕을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비상장 주식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면 우리 박하윤 씨, 민트 씨는 어떻게 알고 있죠? 아, 근데 너무 많은 네. 분들이 좀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네. 잘못 샀다가 진짜 평생 골로 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카카오 게임, 제 빅히트 이런 좋은 주식들이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걸 보면서 나도 좀 좋은 주식이라면 먼저 사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상장을 목표로 한 데가 이제 대부분이 되니까, 근데 상장을 하기에 앞서서 은밀하게 거래하는 곳이 이제 비상장 주식인 거죠. 직거래. 예, 지금까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하게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네. 저희를 포함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비상장 거래를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난 비상장 주식은 사실 안 해봤거든요. 네. 해보셨나 혹시 박하윤 씨는? 저도 안 해봤어요. 안 근데 해봤죠. 요즘에는 네. 말씀해주신 그 비상장 어플이 있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는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힘들게 글들을 막 보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수월해진 것 같던데. 그 거래는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제 주식을 가진 주주를 찾아야지 살 수 있다 보니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주주를 찾거나 아니면 주주를 찾아주는 이제 장외 브로커한테 연락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 요새는 그 플랫폼에서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편하게 검색도 하시고 또 대면하지 않고 앱상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누가 매도를 해요? 아, 매도는 보통 초기에 투자한 엔젤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또 스톡옵션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스톡옵션을 현금화하고 싶어하는 이제 임직원들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 분산 요건이라는 것을 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식을 또 유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는 많은 주식들이 상장 전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5만 원 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죠. 뭐 상한가 하한가 이런 거 없죠? 예, 뭐 상한가 하한가는 없고 네. 다만 저희가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제한폭을 설정해 두고는 있는데요. 그 뭐 상장 주식처럼 30% 이런 것보다는 훨씬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뭐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 갑자기 이제 말씀 들으니까 사기 방법 하나가 떠오릅니다. 네. 자, 박하윤이랑 네. 저랑 둘이 짜고, 네. 자, 5천 원짜리 주식을 네. 나한테 7천 원에 팔아. 내가 또 7천 원 받은 걸 만 원에 팔아. 네. 2만 원에 또 팔고, 난 또 3만 원에 팔고 왔다 갔다 하면 얘 갑자기 3만 원 거래가 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모르고 잘 들어온 사람은 아, 이거 3만 원짜리인가? 그래서, 잘 가네. 그래서 나한테
29,000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3만원, 29,000원 줘. 그럼 이제 나는 대박 나는 거지만. 그러네. 이분은 피해를 엄청 입을 거 아니에요? 예, 두 분이 대박이 났으면 저도 좋겠지만. 네. 아니, 그렇게 돼. 사기로 대박은 안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매수 게시글이나 매도 게시글을 올리는 아이디 닉네임이라고 하죠. 닉네임의 이력을 다 보여드립니다. 거래가 실제로 몇 주에 누가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게 보통 자전거래라고 표현을 네네네. 하는데 이런 자전거래가 발생하는지도 유저들도 알 수 있고 또 저희도 플랫폼 차원에서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주 단순하게 둘이서만 했지만 한 30개 아이디 갖고 한 10회사 정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버리면 이거는 좀 잡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결국에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결국에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력들도 그래서 네. 유저들한테 경고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좀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절대로 가격만 보시고 사시면 안 되고 네. 어떤 회사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상장회사보다 그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 실제 뭐 말씀 좀 해주고 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비상장 회사들을 고를 수 있는지 일단 뭐 이런 아이디 막 복잡하게 자전거래 의심된 애는 내가 한번 제껴보고 또 뭐 제끼면 됩니까? 제껴야 되는 회사들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잘 제껴야 이제 제껴야 하는 조건? 아 예.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너무 초기인데 너무 주식이 많이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것들은 또 조금 이상할 수 있고 거래 내역들을 보시면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쭉 올라간 거는 좀 괜찮을 텐데 네? 거래가 잘 없는데 가격만 팍팍 튄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거고 네. 어떤 기업의 뭐 호재나 아니면 뭐 악재나 기사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네, 네. 그 비상장 기업에 어떤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기관 투자자가 없는 투자를 한 이력이 없는 기업보다는 조금은 더 믿을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네. 최소한 이제 기업 실사를 하면서 기업을 한번 검증을 하고 또 투자의 조건으로 어떤 뭐 경영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네. IPO 기업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기업 공개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언제 투자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안 좋은 기업은 조금 피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매매 동향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혹시 그 여기는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코스닥이나 코스피 올라갈 친구들은 올라가 있는 친구들은 최소한 심사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비상장 주식에 올라온 친구들은 그냥 내가 어떤 회사 주식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거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네. 통일주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일주권이 발행돼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비통일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곧 서비스가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그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관 투자자의 투자 요건이나 네. 뭐 최소한의 매출액 요건 같은 거를 두고 저희가 아주 무슨 껍데기 기업에 올라오지는 않게 제한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이 회사들 예를 들면 뭐 액면 분할한다 아니면 뭐 유증한다 무증한다 이런 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이 회사들이 잘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그 공개 잘 안 하니까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봐야 됩니까? 그런 권리가 변동하고 주식소가 변동하는 정보를 개인이 하나하나 찾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최대한 그 정보를 수집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한테 미리 공지를 주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이거 할 거니까 네? 공지해 주세요 하면 저희가 또 그것도 공지도 따로 해드리고 하고 있어서 꼭 그런 정보는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눈탱이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눈탱이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청약 이후에 네네. 또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모청약? 네. 자, IPO 딱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막 그 신청도 받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거래할 수 있냐, 네, 요 질문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뭐 사례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네.
그 상장일 전날까지도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공모가로 받으신 분은 당장 주식이 안 들어왔으니까 거래를 못하실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상장 후에 어떻게 갈지는 다 생각이 다르시니까 거래가 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상장 전일까지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최근에 상장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전일까지도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제가 예를 들어 SK 뭐 바이오 사이언스를 갖고 있어요. 비상장으로 네네. 100주 갖고 있는데 상장이 딱 됐어요. 네네. 그럼 얘는 자동으로 그냥 이 비상장 거래 앱에서 주식 앱으로 바뀌어서 들어옵니까? 제 계좌로?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은 제가 한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이 증권사 계좌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상장이 되면은 그 상장 주식으로서 매도할 수, 그러니까 계좌 잔고에는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은 팔 수 있는 창구가 비상장 어플이 아니라 증권사 HTS나 MTS에서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옮겨야 돼요 그러면? 안 옮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야 쉽진 않네. 말씀 들을수록 쉽진 않습니다. 진짜. 난 되게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쉽게 접근하면 안 되겠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는 네?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장외 브로커들을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소액을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간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액도 네. 거래가 가능하고 심지어 뭐 한 주만 뭐 소위 말하는 정찰병처럼 네, 담가보는 일도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주식은 모의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모의 투자? 네. 근데 비상장 주식은 모의 투자 어려우니까 모의 투자를 하려면 사실 시세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네. 하고 아. 그거에 맞춰서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네, 그거는 힘들겠죠? 네,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무리한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비상장 투자를 하는 그 방법을 좀 일목요연하게 이런 거 잘 고려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쭉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면. 우선 이제 비상장 주식은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IPO라는 게 아주 큰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IPO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언급하신 IPO가 이미 가시화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의 과거 현재까지의 그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은 IPO 직전 가시화되기 전부터 많이 들썩이게 됩니다. 이 종목들이. 그래서 결국에 IPO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냐 마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고 또 IPO가 된 이후에도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될 건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요 말씀드린 부분은 IPO가 완전 가시화된 혹은 IPO가 확실시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IPO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완전 가시화되진 않았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의 뭐 기본적인 전망이라든가 뭐 재무제표 아니면 뭐 회사의 뭐 대표이사의 뭐 특성도 당연히 뭐 중요한데 비상장 기업은 특히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주 싶습니다. 주주 구성? 네, 네. 이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회사들은 보통 뭐 매매 동향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네. 기관이 얼마나 투자했고 뭐 외국인이 얼마나 투자했고 이런 동향들이 있는데 비상장 회사는 결국에 그런 동향을 집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회사의 어떤 주주들이 구성이 돼 있냐 결국에는 어떤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 있냐를 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기관들이 어떤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자기네가 원래 하던 사업과 시너지를 내거나 어떤 붐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재무적 네. 투자자라고 해서 정말 숫자만 보고 이 기업이 2, 3년 후에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 모두 이 기관 투자자들은 유명한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비상장 회사의 정보는 잘 몰라도 이 투자한 기관에 대한 정보는 아실 수 있잖아요.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도 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네.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인데 이 기관의 어떤 관점을 믿을만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꼭 뭐 그것도 당연히 뭐 참고만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무적 투자자가 뭐 프리 IPO 단계로 투자를 했다. 보통 재무적 투자자는 뭐예요? 재무적 투자자는 뭐 완전 뭐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회사 경영에 뭐 완전 간섭을 한다기보다는
향후에 2, 3년 혹은 뭐 3, 4년 후에 기업 엑시트를 염두에 두고 네. 정말 파이낸싱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린 다 재무적 투자자죠. 예, 우리가, 우리가 뭐 경영하고 싶진 않잖아. 우리가 뭐 얼마 있다고 그걸 경영을 하겠어. 예, 그냥 재무적. 우린 다 재무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대형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는 예. 보통 2, 3년 안에 뭐 IPO를 추진한다는 조건을 달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아, 이건 분명히 뭐 IPO 냄새가 좀 나는 거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판단하셔도 되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는 본인들이 얼마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또 오픈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재무적 투자자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고 들어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걸로. 주주 구성이 진짜 중요하네요. 아, 그러네. 그죠. 주의해야 할 네네.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 비상장 주식들은 공시가 뭐 대중에게 되는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권리 정보가 변동하는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 정보.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이 뭐 유상증자를 하는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지 그렇지, 뭐 무상증자를 하는지 뭐 액면 분할을 하는지 네. 자체도 굉장히 모르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을 듣고 사는 건 좀 최대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 혹시? 말을 듣고 사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린 네. 말씀은 네. 과거에는 네.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네.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묻지마 투자가 되는데 추천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 말이 최소한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기관 투자자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완전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뉴스 같은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뉴스가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가끔 요즘 이제 워낙 언론들이 많으니까 이게 돈 받고 언론들이 써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 혹은 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누군가가 야 이거 좀 좋은 기사 하나 써줘 이렇게 갖고 이제 상장사는 그나마 좀 그런 게 덜할 텐데 비상장 회사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취약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비상장 회사의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게 상장회사하고 연관된 뉴스면은 또 조금 조금은 뭐 안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은 걸러진 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비상장회사 관련된 뉴스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회사와 관련 있는 뉴스라면 예, 뭐 하다못해 뭐 둘이 계약을 체결했다던가 하는 뉴스 자체가 상장회사의 정보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아예 뭐 100% 거짓말이기는 조금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 조금은 안전하지 않겠네요. 그럼 이런 거는요. IPO 곧 점점점 뭐 이런 IPO 곧 노력할 예정? 네, 뭐 이런 그거 안 돼. 내가 볼 때 안 돼. 이건 안 되고 제일 위험한 게 또 물로가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이런 황당한 뉴스도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총 재산 1억인데 여기를 한 8, 9천 이렇게 집어넣다가는 일단 본인 마음도 불안할 테고 다른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건 조금 메이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뭐 상장 주식이 뭐 워낙에 종류도 많고 네. 또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에 올인을 하는 건 사실은 별로 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유동성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 비상장 주식 투자는 뭐 1, 2년 이상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을 하시고 또 예, 본인의 유동성을 확인하셔서 비중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방을 노리시면서 아니, 우리 좀 민트윤 씨가 약간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200만 원 번다 이러면 200만 원 중에 정말 꼭 필요한 돈 뭐 말고는 전부 다 지금 저 가고 있어요. 그 돈을 저한테 이러셨어요. 누가 네. 공격형 투자가 아니라 그냥 공격을 하고 있다. 네, 주식을 시장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여튼 뭐 성향 자체가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그 비상장 주식을 할 때 아, 좀 이렇게 그래도 나눠 사는 게 좀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난 공격이니까 몰빵 한번 해서 승부를 볼까요? 보통 몰빵을 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하라 그래도 말씀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안 들어요. 아, 맞아.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호가가 좀 잘 형성된 종목 위주로 하셔야
이게 뭐 잘못돼도 바로 좀 털고 나오실 수 있고 나눠서 하셔야죠. 네. 나눠서. 예를 들면 내후년에 내가 저 전세계가 끝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쓸 돈이 될 수도 있을 돈 같은 거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현금, 그러니까 돈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현금화 자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안 나서면 그런 돈은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시면은 네. 비상장에도 사실 요새 유니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들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쪽에 그런 네, 하시면 거. 하셨지 유동성을 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IPO 얘기 나오면 대체로 IPO 시점에서 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일 테니까 그 IPO 이슈로 내가 큰 이득을 좀 보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묵혀둬야 되겠네, 그죠? 네, IPO 시점까지 바라보시면은 뭐 1년 반, 뭐 빨라도 한 6개월 전에는 그쵸?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IPO 시점 전이더라도 이슈에 따라서 주식이 가격이 변동하니까 뭐 오히려 얘가 더 지금 장기 투자해 보니까 저는 주식을 네, 이틀 이상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장기 투자네. 이건 너무 장기 투자야. 아,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하면 좋겠다 네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혹시 이 비상장 주식에 관련해서 요거는 꼭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지금 좀 시간을 좀 드릴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장 주식 투자가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현금화가 당장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우리 벤처 캐피탈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새로운 벤처 자금, 벤처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저희 지금 뭐 상장 주식 시장처럼 비상장 주식도 벤처 업계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초기에 투자된 자금들, 기관의 자금들이 기업을 키워서 엑싯을 할 타이밍이 올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최근에도 뭐 대형 공모주들 IPO 흥행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또 유니콘 기업의 숫자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유명한 유니콘 기업들이 사실은 비상장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나올 유니콘들의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비상장 투자가 한 번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비상장 오늘 좀 배워봤는데 네. 우리 민준 씨는 어떻게 비상장 한번 가볼래요? 저는 좀 가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게 너무 한 방에 빵 터진다길래 한번 다운로드까지만 받아놨는데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잘 조금 아무래도 아직까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한다면 네. 뭐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3프로 TV에 이제 정프로가 있다면 사실 네. 한국 경제에 우리 저 박하영 씨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나오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지금 이제 제 계좌 상황이 굉장히 그 처참하거든요. 네. 네, 우리 박하영 씨도 처참하죠. 처참하잖아.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정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 항상 우리가 중심을 맞아요. 잡고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비상장 주식 뭐 투자 어떻게 된 또 주의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두나무 아주 행복하신 우리 이한영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박하영 씨도 고생 많으셨고 네. 네, 종종 우리 주린이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한영 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